정부가 국내 조선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업황 회복세에 맞춰 업계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조선업계가 수주 실적 개선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성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한 근거 법률도 마련할 예정입니다.